예, 일왕의 4번도 가보는데 이거는 이제 그, 뭐, 패스 표시는 없어요. 근데, 패스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넘어가기도 조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런 면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휘 쓰임 형태나 문법 이제 기본 닦는 형태, 그러니까 고의 수준. 이제 고3으로 보자면은, 뭐, 이제 5등급 선 정도 되는 학생들이다. 그럴 때는 그래도 도움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싶어서 그냥 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사실상, 문제를 풀 때는 밑에서 올라가는 게 나아요. 밑에서 올라간다는 게 마지막 문장을 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한번 봅시다. 그 글의 목적인 경우에 그냥 한번 가보면요. Earnest these problems of spam and pop-ups are immediately solved. 뭐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스팸과 팝업. 스팸은 스팸 메일이 되겠죠. 팝업은 팝업 창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위에서는 이미 스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팝업에 대한 문제거리가 이미 나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I'm seriously considering switching over to one of your competitors. 나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Switching over 그러면 옮겨 탄다 하는 겁니다. Switching over가 옮겨 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하는 거죠. 누구로 옮겨 타냐면 너의 경쟁자 중한 명에게로 갈아타겠다. 어떤 경우세요? Who are you to provide better service?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는, 열망하느니까 이런 경쟁자에 가겠다. 결국 이 부분만 봐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위칭 오버 자체는 갈아탄다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컨시더가 나오면 컨시더 뒤에 동사가 나올 때는 동명사가 나온다 하는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어보이드 ing 뭐 그죠? 뭐 디나이 ing 뭐 이런 형태도 우리가 이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 이런 것들을 외웠잖아요. 그죠? 내신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문법으로 다뤄질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에서 문법 가치가 있느냐? 거기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문법과 관련된 어떤 특정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그거는 그 지문 자체가 문법으로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의해야 될 것은 언급을 하고 여러분은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갑시다. I've been subscribed to your internet service for the last 2.5 years. 내가 subscribe는 구독자입니다. 내가 이제 구독자예요. 무엇에 대한 구독자냐면은 당신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구독자인데 지난 뭐야 1년 뭐야 지난 2년 반 동안이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제 완료형이 나오는 거. 이건 기본 문법이죠. 이거는 포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 그렇지만 of late, 여기서 of late라는 얘기는 최근에요. lately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the amount of spam has increased dramatically. 근데 최근에 이 스팸의 양이 아주 엄청나게 극적으로 증가를 했더라. 이미 불만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와버리는 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가져가 아니니까 한번 가봅시다. The pop-ups in particular are very disturbing. 이 팝업 창이 되겠죠. 특히나 이 팝업 창이 아 무지 어떻더라, 디스터빙 하더라. 디스터브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놈은 이제 의미가 그죠? 디스터빙 방해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 나겠죠. And the content of the spam is really offensive. 그리고 이 스팸 메일 정도로 보면 되겠죠. 스팸 메일의 이 내용도 아주 offensive, 아주 열받게 하더라. 그러니까 화나고 그죠? 방해가 되고 화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만이 이제 쌓여가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I'm totally appalled by this message. 나는 완전히 appalled이라는 얘기는 경악하다 정도로 봅니다. 아주 아주 놀랬어요. 놀랬어요. 그죠? 기겁을 하겠더라 하는 거예요. 짜증도 나오니까는 이메일이 왔어. 스팸 메일이 왔어. 보니까 포르노야. 이런 경우로 보면 되겠죠. Other members of my family share my computer. 다른 우리 식구들, 다른 식구들도 나하고 컴퓨터를 함께 쓰는데, 이건 나는 성인이니까 나 혼자 쓴다면 괜찮아. 야동 그 광고가 와도. 근데 우리 딸, 아들 다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아주 기겁할 이 상태가 되겠죠. 그 따라서 I demand you stop this offensive and irritating communication and emails. 나는 요구한다. 그리고 이제 문법을 한다 시작해서 요구한다 얘기 나오면 뒤에 대조 속에서 슈도 원형이 나오죠. 유가 아니라 히가 나와도 stops가 아니다 하는 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럼 이와 관련된 명령, 권유, 추천, 제안, 요구, 동사 이런 것들은 다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시한 거는 뭐냐면 이런 거는 사실상 어휘를 구성하는 형태다 하는 거예요. 어휘를 구성하는 형태.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 구성하기까지 이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는 쉬운 지문 내서 내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요구한다. 네가 이러한 오펜시브, 아주 열받게 하고 그리고 이러테이팅. 여기서는 짜증나게 하는 애죠. 이러테이팅입니다. 티드가 아니라. 그리고 단어로는 이것도 같이가 있고. 이런 거, 그죠?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이, 이제 어떤 거 통신 내용물이 되겠죠. 이거나 이메일을, 그죠? 스탑할 거죠. 의미상으로는 이 스탑이 의미상으로는 실리죠. 이게 스탑해줘라. 전체 목적은 이 부분에 실리는 거예요. 근데 단어 가치는 너무 쉬운 단어잖아. 그죠? Please let me know what steps you are going to take. 나한테 알려주세요. 여기서 let이 사역동사니까 no가 원형이 나온다 하는 것은 이거 문법으로는 뻔한 거고. What steps, 여기서는 이제 이 what은 이 의문 형용사가 됩니다. 어떤 조치를 you are, 네가 취할 것인지. 원래는 take step이요. take step. 이렇게 되죠. 어떤 조치를 네가 취할지를 좀 알려줘라. 뭐 하겠어? To solve this problem immediately. 즉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 취할지 빨리 알려줘. I'm currently paying. 나 지금 돈을 내고 있잖아. 요만큼이나. 매달 인터넷 서비스 때문에 내는 게 돈이 이만큼이나 돼요. 화폐 다니겠죠? 어느 날 건지. I expect you to take back care of. 나는 이제 바래요. 기대한다. 네가 좀 더 신경 좀 쓰기를. 그리고 provide proper information service. information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죠. 인터넷 서비스 좀 더 적절한 것을 제공하기를. For a customer like me. 나와 같은 고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 스팸이나 팝업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나 고려 중이거든. 갈아타는 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뒤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낼 만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어라 한다 할지라도 단어로 가면은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로 갈 수는 있어요. 이놈, 이놈, 뭐 이놈, 이놈, 이놈. 근데 이게 다 성격이 비슷하죠.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고, 그죠? 이놈도 비슷하고. 그래서 핵심은 이게 되는 거고, 멈춰라.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갈아탈 거야. 이 정도면 어휘는 가능하지만은 몰려있고 뭐하고 해서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강의에서는 빼버리고 넘어가면서 표시만 해서 이거 어휘 조심하세요. 이 정도만 해놓을 거예요. 진짜 영향가 있는 것을 좀 더 길게 가면 이런 이제 강의를 하고 싶다. 하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